안녕하세요. 금융 습관의 시작, 잔돈 투자 서비스 티클 대표를 맡고 있는 강상윤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금융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 일상생활 뒤편에서 자연스럽게 금융을 경험하고 배워나갈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티클은 사용자가 앱과 연동된 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1,000원 미만의 잔돈을 자동으로 저축, 투자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잔돈과 자동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소비하면서 쉽고 자연스럽게 저축을 할 수 있고 부담 없이 잔돈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작년 7월 잔돈 저축 서비스를 먼저 런칭을 하였고 1년 동안 좋은 사용자 반응을 통해서 빠르게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조금 더 자세히 소개드리면 사용자분들 가입을 하실 때 돈을 모을 계좌를 하나 만드시게 되고요. 지금 사용하시는 카드를 그대로 저희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문자 인증만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연동할 수 있고 현재 한국에 17개 카드사가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 연동하신 카드를 결제를 하시다 보면 만약에 7,600원을 결제하면 1,000원 미만의 잔돈인 400원이 자동으로 사용자분들의 은행 계좌에서 저희 티클로 쌓이게 됩니다. 단순히 잔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서 잔돈을 2배, 3배 저축할 수 있는 티클 곱하기라든지 아니면 챌린지 기능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돈을 모으고 관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일주일간 쌓인 잔돈으로 P2P 투자라든지 해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고액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20대 사용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30대 유저분들도 유입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매주 저희를 통해 저축되는 금액을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 서비스에 대한 신뢰감과 안정감이 높아짐에 따라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카드를 여러 개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투자 서비스 런칭 등을 통해서 빠르게 유입액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의 강점인 리텐션입니다. 사용자분들이 별도의 액션 없이 사용하시는 카드를 그대로 소비하실 때마다 저희 서비스에 저축이 되기 때문에 리텐션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첫 저축을 시작한 100명 중 80명이 12주차까지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리텐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의 지표입니다. 월별 활성 사용자 수와 신규 계좌 개설 수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월별 유입액 그리고 매매액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빠른 성장의 배경에는 이번 8월 저희가 런칭한 해외 주식 투자 서비스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 8월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잔돈 금액으로 부담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해외 주식 소수점 투자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앱 내에서 0.01주 단위로 주식을 거래하실 수 있고요. 직관적인 UI, UX를 통해서 주식을 처음 구매하시는 사용자분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앱 내에서 구매하고 투자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애플이나 구글 같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 외에도 바이오 분야에 투자하기라든지 반도체 분야에 투자하기 같은 테마별 ETF들을 구성해서 사용자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기업, 브랜드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굉장히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잔돈과 자동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재테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마치 저축하듯 자연스럽게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로 나아가고 있고 이것이 저희의 잔돈 저축 서비스와 굉장히 시너지를 내면서 바이럴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저희는 바쁜 일상생활 뒤편에서 자연스럽게 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서비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비, 저축, 투자의 플로우를 단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소비를 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저축이 되고 이 저축된 금액이 자연스럽게 투자가 되고 이렇게 소비, 저축, 투자의 이 플로우를 단축시키고 있고요. 저희는 이 과정에서 사용자분들이 이 금융을 경험하며 배워나갈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 글로벌 기업에 대한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티클 레터라든지 아니면 저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분들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는 그런 추천 서비스라든지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사용자분들의 라이프스타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마치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는 사용자분들의 굉장히 다방면의 금융 데이터를 자연스럽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개인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사용자분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돈을 관리하는지를 저희가 데이터를 축적을 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뭐 맞춤형 금융 상품을 추천해 주는 것을 넘어서 나의 자산 상황에 따라서 올바른 재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인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저희는 사용자분들의 쉐어 월렛 관점에서 계좌에 남아있는 잉여 금액을 타깃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초년생분들, 어떻게 보면 돈을 처음 이제 소득이 발생하고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이제 금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분들이 저희의 첫 메인 타깃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분들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저희는 증권사로부터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계좌를 만들 때라든지 투자를 할 때 증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는 사용자분들에게 맞는 금융 상품을 제공해드리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 수수료를 조금 더 유니 이코노미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사용자분들이 한 명이 가입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1년 동안 저에게 13,000원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요. 현재 한 명을 유입시키는데 2,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서비스라든지 스탁백 서비스 같은 방향들을 전략들을 통해서 인당 유입액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테이블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10만 명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연간 700억 원 가량의 자금이 저희 서비스에 유입이 되고요. 사용자분들이 늘어날 경우, 그리고 유입액이 늘어날 케이스를 조금 더 분리해서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먼 이야기가 아니라요. 네, 저희가 내년 목표로 잡고 있는 게 바로 케이스 1을 달성하는 것이 저희의 내년 목표입니다. 네, 저희의 사용자 유입 전략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뭐 뉴스레터라든지 유튜브 라이브 강연 등의 저희 타겟층에 맞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을 넘어서 가장 우측에 보시면 금융사랑 협업해서 마케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삼성증권과 저희가 했던 게 이번 7월에 전국 CU 매장에 저희의 이름을 단 재테크 드링크를 70만 개를 출시해서 완판을 시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활동들을 통해서 5건의 유입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 구글에 티클리안을 검색해보시면 저희 관련된 컨텐츠가 2만 개 넘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높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팀입니다. 대표를 맡고 있는 저는 고려대에서 경영과 소프트웨어를 전공을 했고요. 저희 팀은 지난 티클 런칭 전에 블록체인 마이닝풀, 즉 채굴 플랫폼 관련해서 1년 정도 운영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팀원은 11명 중에 8명의 엔지니어로 이루어진 팀이고요. 오픈뱅킹 라이센스를 가장 빠르게 취득하기도 했었고, 뱅킹 인프라나 금융결제원의 보안 테스트를 통과할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융서비스이다 보니까 증권사나 카드사, 보험사와도 굉장히 활발하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삼성증권과 협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단순히 소수점 투자 서비스를 넘어서 사용자분들이 조금 더 일상생활 속에서 올바른 금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조금 더 앞으로도 확장해서 런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금융 분야라면 사실 규제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금융 서비스 분야의 인프라와 규제는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오픈뱅킹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런 금융결제 인프라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전자금융 규제가 개편되면서 저희의 성장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융습관의 시작 잔돈투자 서비스 티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상윤 대표의 발표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마찬가지로 일단은 질문을 좀 받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신현서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티클 회사의 수익 구조가 궁금합니다. 고객, 티클, 그리고 증권사로 이어지는 고리에서 어느 부분에서 회사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발표에서도 말씀을 조금 드렸었는데요. 저희 사용자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과정에서 금융상품을 자연스럽게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는 증권사, 금융사로부터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회초년생들, 수익이 처음 발생하시는 분들의 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서비스 뒤편에서 B2B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많은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좀 따뜻한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사회초년생에 초점을 맞추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저희가 사실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게 저희가 이전에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20대 분들, 사회초년생 분들이 이제는
돈을 모아서 뭔가 집을 사거나 그러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투기적인 금융활동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조금 20대들, 그 돈을 처음 버시는 분들이 올바른 금융습관을 어떻게 하면 형성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올바른 금융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잔돈이라는 그런 부터 시작을 해서 저축 투자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침 딱 얘기해 주신 내용이 다음 질문이랑도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잔돈으로 저축과 투자를 한다면 추후에 각 카드사의 포인트를 가지고 저축과 투자를 할 수도 있을까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각 카드사의 포인트 혹은 뭐 다양한 커머스 기업에서 할 때 쌓인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잔돈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또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오늘은 다 질문들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같이 블록체인으로 사업하실 계획도 있으실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저희가 사실 지금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네. 저희가 금융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금융에 대한 이력이 없어서 신용도가 굉장히 낮은 20대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분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사회초년생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공유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물론 앱 서비스이고 비대면이다 보니까 직접 사용자분들을 만날 기회는 많지 않았는데요. 저희 앱 리뷰 같은 거를 볼 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용돈을 받고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펑펑 남은 돈을 펑펑 쓰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돈을 굴리는 그런 재미를 느끼게 되면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후기를 받았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생각한 이 티클에 나아가는 방향과 굉장히 일치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참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을 다 다루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클은 저축 습관을 길러주는 부분에서는 매우 유용한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앱이 증권사 CMA에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고수익 고리스크 안정형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물론입니다. 상품을 확장할 계획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축 서비스를 런칭할 때부터 투자 쪽 상품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조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상품을 단순히 확장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용자분들이 저희 서비스 내에서 금융상품을 이용하면서 이 금융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이 금융상품이 나에게 맞는 상품인지를 알고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근차근 저희가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했던 게 해외 주식 이번에 소수점 투자를 하면서 어떤 리스크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객분들한테 굉장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조금씩 차차 준비가 된다면 앞으로도 상품을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티클과 관련해서 강상윤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R 피칭 세션 함께 하셨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상윤 대표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